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가형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생각보다 좀 쉬웠죠? 예, 그래요? 아니에요? 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쉽습니다. 조금만 해도 쉽습니다. 왜 이럴까?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거 아시죠? 지나치게 어렵고 까다로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작년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런 킬러 문항은 이제 출제 잘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문제는 낼수 없기 때문에 조금 쉽고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하면서는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출제 경향을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것을 구하시오. 실제로 수능에서 이 조합의 수 또는 순열의 수에 대한 것은 단답형 첫 번째 22번으로 주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서로 다른 6개에서 순서 있게 2개를 택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예, 30가지.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코사인 세타가 이와 같을 때 세컨트 세타, 예, 삼각함수의 정의와 상호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시컨트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오, 너무 쉽죠? 예, 계산 없이 그냥 바로 확인됩니다. 예, 2분의 3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단한 지수 함수의 극한이죠. 저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3x분의 2에 5x 마이너스 1입니다. 예, 3과 5만 바로 떼우면 되죠. 예, 3분의 5라는 것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e라고 하는 밑의 정의와 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fx가 이와 같을 때이 극한 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예, 미분 계수의 정의식입니다. limit x가 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x 마이너스 파이 분의 fx 마이너스 fpi라고 하면 f라는 함수의 파이에서 미분 계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에 도함수 그냥 구할 줄 알면 되겠네. 이 f'x는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x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파이를 가져다 대입하면 되니까는 2분의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만 출제돼서 아주 좋겠죠. 예,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공부하더라도요, 대학에서 이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물어봤네요. 이 5라는 점을 지나고 x equal 1이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y equal ln x minus a plus p라고 했죠. 이 5라는 점을 지나니까 5 ln e minus a plus p 이 등식을 만족해야 되고, 점근선이라고 하면은 x equal a가 점근선입니다. x equal a가 점근선, 내가 1 오케이 되었죠. a가 1입니다. A 1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B의 값은 5라는 것을 바로 찾, 왜요? A 1 넣더니 제로. 예.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6임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가를 보세요. 기본적인 ln x라고 하는 노과 함수의 평행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정적분에 대한 기본 계산으로 치환 적분입니다. 자, 인테그랄 0에서 루트 3까지 ex 루트 x제곱 플러스 1 dx 이것을 적분하시오라고 했는데, 해설지나 풀이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얘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는 이걸 통째로 그냥 치환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을 통째. 그런데 왜 문제집 해설지 그렇게 안돼 있죠? 예, 이렇게 통째로 치환했을 때 음함수의 미분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하벡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결국 x제곱 플러스 1 이퀄 t제곱, 예, 이렇게 치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x, dx, 예, 음함수 미분법이라서 이렇게 해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dx는 t, dt로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치환하였더니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의 값은 x가 0일 때 t는 1이고,
X가 루트 3일 때 T는 2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를 통째로 T로 치환했고, EX, DX가 통째로 ET, TDT니까 ET제곱 D예요. 어떻습니까? 훨씬 간단하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나를 통째로 이렇게 치환하십시오. 그럼 나는 3분의 2 t의 3제곱이 하나의 부정적분이고 놓고 계산했더니 얼마요? 예, 3분의 14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치환적분법을 물어봤습니다.